힐링이 시작되는 곳 산청, 한방 휴양지, 동의보감촌과 홍합꽃 활짝 핀 꽃밭에서, 그리고 뜨거운 참숯다마의 열기와 금수암의 건강 밥상 앞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여정, 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약초의 고장이자 한의학의 성지인 산청, 힐링 여행지를 찾아가는 그 두 번째 여행은 전국 최초의 한의학 박물관이 있는 동의보감촌에서 시작합니다. 천여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 그 동쪽 왕산과 필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동의보감촌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체험시설입니다. 2007년 개관한 한의학 박물관을 비롯해 한방테마공원, 한방기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산청 엑스포 상설 전시관인 엑스포 주재관에선 노화와 건강 관련 전시를 진행,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저는 산청구 문화관광해설사 성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신 곳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례 위촌 동의보감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알아주는, 쉽게 말하면 힐링의 대표적인 장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시에는 약초의 기원부터 세계 속 불로초,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로장생을 향한 인류의 꿈과 노력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뿐 아니라 세계 전통 의학 전시를 통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저도 따라가서 체질 검사 한번 해보고 싶네요. 동의보감촌은 매년 힐링 아카데미를 운영,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호응이 좋은 공진단 만들기. 먼저 녹용, 당귀 등을 곱게 갈아 꿀을 넣어 반죽한 공진단은 동그랗게 만들어주는데요. 정성 가득 손으로 빚은 공진단은 이제 금박을 씌울 예정. 공진단에 금박을 입히는 건 사양의 향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약효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중국 황실에서 황제의 명약이라 불렸던 공진단,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체험일까요? 온돌 방에 편안히 누워 배꼽 왕뜸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배꼽에 뜸을 놔 온몸에 따스한 기운을 넣어주고 호흡을 통해 불순물을 빼주는 곳인데요. 동의보감의 장수 비법으로 소개된 뜸이랍니다. 자, 내 몸에 탁한 기운, 묵은 기운 내 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그동안 아팠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잘 안 풀렸던 거 오늘 지리산에 다 버리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따뜻해진 몸과 함께 이내 긴장이 풀렸는지 어느 순간 다들 잠들어 버렸네요. 따뜻해지고 잠이 솔솔 왔고요. 네, 몸이 이렇게 뭉친데요, 풀려서 상쾌해졌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계단이 90개가 됩니다. 계단 하나 끌으시려면 수명이 4초가 늘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수명 좀 늘리시면 한 2분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 있던 체험객들 앞에 아찔한 다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약 30m 높이의 상공에 떠있는 동의보감촌의 랜드마크 무릉교입니다. 이곳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출렁다리인데요. 아니, 출렁거리는데 무섭진 않으세요? 아, 재밌고 좋네요. 재밌으세요? 네, 신납니다. 무서우세요? 아, 네. 거기 꼭 잡고 내려오시니. 아, 조금.
조금 무서웠어요. 네네. 네. 아무도 그냥. 근데 경치는 엄청 좋죠. 네, 멋져요. 멋져 최고. 다행히 풍경 보는 맛에 무서움도 있고 무릉교를 무사히 건넙니다. 예, 많이. 무릉교를 지나 도착한 한방 기체험장엔 신비한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귀감석입니다. 땅의 기운을 전해준다는 특별한 돌이라죠. 대한민국에서 기가 제일 좋은 장소로 알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기체험장인데 기라는 건 우리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이 기혈 순환인데 기가 잘 돌아야만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 기 받고 사실 좋은 일이 생기셔가지고 다시 저희들 와서 설명하시면 많거든요. 실제 그냥 받아보십시오. 무게가 약 130톤이나 되는 이 바위는 황매산에서 가져온 것이라는데 소원을 이뤄준다는 전설 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랍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비는 거죠. 원복이 된 걸 부자도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 기감성이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결혼을 좀 했으면 늦게까지 이 부모 곁을 안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좀 우리 집안의 좋은 기운으로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싶다. 이런 길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엑스포를 했다는 거 사실 몰랐는데 다양한 약초 체험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뽑은 명당에 있다는 동의보감촌. 이곳에서 각종 한방 체험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챙겨갑니다. 약초의 고장 산청, 그 명성대로 이곳에 자생하는 천여 가지의 약초는 효능이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런 산청의 대표적인 약초가 있습니다. 여름에 만개하는 꽃들이 이곳 들판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이를 오가며 한창 꽃을 수확하는 중입니다. 6월 중순 꽃잎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할 때 꽃을 따서 말리는 것이죠. 어머니, 이게 뭔꽃이에요? 아, 이게 홍합꽃입니다. 산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고 이 홍합꽃이 이 꽃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화장품 연지곤지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차 허브차 애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팔반 미인 꽃이 알고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홍화는 예로부터 꽃은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색을 내는 데 썼고 홍화씨는 기름을 짜거나 가루를 내 먹었답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홍화꽃에 예쁘가지 채가지고 가시 질려도 아픈지 좀 모르고. 신라시대 이전부터 재배해온 홍화는 동의보감에도 혈액순환과 뼈 건강에 좋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 음식도 해먹나요? 예, 이 홍합꽃차로 물 우려가지고 홍합수제비, 홍합칼국수, 홍합밥 다양하게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홍합물로 이제 우려내는 거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노랗게 물이 우려나와요. 홍합꽃뿐 아니라 씨도 가루를 내서 다양한 음식에 활용한답니다. 홍합씨로는 된장찌개도 해먹고 샐러드도 해먹고 부침개도 해먹고 꽃뿐만 아니라 열매, 홍화, 이 전체 다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로운 꽃이라 할 만하네요. 홍화꽃 먹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붉은 홍화는 지리산의 토양과 청정의 자연이 키워낸 이곳의 보물입니다. 홍화꽃은 식재료로 어떻게 이용될까요? 언니야, 언니야, 홍화 먹어. 봐봐, 홍화꽃 빠졌어. 많이 따왔다. 많이 땄네. 홍화 재배지인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홍화꽃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면포에 잘 말린 홍화꽃을 담아 뜨거운 물 속에서 우려내는데요. 한참이 지나면 이렇게 노란 꽃물이 만들어지죠. 홍화꽃물은 이 집 음식에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랍니다.
홍합물을 우려서 홍합밥을 하고 또 저희 집에는 모든 요리에 약초 산채전이나 나물들에 다 홍합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홍합물이 몸에 좋잖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밥에 꽃물이 들어 노란 빛깔의 홍화밥은 맛과 영양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이 집의 별미는 산채 비빔밥이랍니다. 지리산에서 직접 캔 산나물들이 주 재료 때문에 계절에 따라 나물의 종류는 달라진다네요. 홍잎나물, 고사리, 오가피, 보고버섯, 덜매나물, 치나물, 엄나물, 또 홍화물로도 무를 볶아서 홍화나물. 특히 엄나물, 덜매나물 등 지리산이 키운 산나물들은 다른 곳에선 맛보기 힘들죠. 그래서 그 맛이 더 기대되는데요. 내친김에 약초 산채 전까지 준비하는 주인장. 여기에도 물론 반죽에 홍합꽃물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쌉싸름한 여주가 듬뿍 들어가 톡톡한 맛을 선보이죠. 쓰여지면은 홍합꽃물을 하니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넣어요. 한 끼라도 건강하게 차리고 싶은 마음에 약초 산채전을 만들었다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한 상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건강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곳 밥상 맛보러 멀리서 온 손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산채 비빔밥. 이게 타파가 되어 있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드셔보신 거 어떠세요? 어떤 게? 말이 필요 없는 맛. 밥이 아니고 보약입니다. 밤으로 찾아간 산청의 힐링 명소.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니 어디선가 뿌연 연기가 날아옵니다. 어이? 무슨 연기일까요? 알고 보니 숯을 굽고 있었네요. 이곳은 황토가마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참숯을 만드는 곳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가마 앞에서 숯을 꺼내고 있는데요. 이 시뻘건 불덩어리는 1300도까지 올라가는 가마 속에서 참나무가 꼬박 일주일간 인고의 시간을 견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불덩이는 꼬박 하루 동안 차갑게 식혀야 숯이 된다네요. 일은 거대지만 잘 구워진 숯을 보면 뿌듯하다는 숯가마 주인장. 오늘 숯 정말 좋은 거 잘 나와요. 육안으로가 볼 적에 부스러기가 아니고 길다란 장대가 나오고 숯 색깔이 붉은 빛이 아닌 은빛으로 변하면 정말 좋은 숯이에요. 계란가마에서 나온 숯하고 전통식 숯가마에서 나온 거하고 숯이 열량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모든 게 다르거든요. 강도가 높고 열량이 높기 때문에 2에 3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참숯은 인근 음식점으로 팔리는데요. 가마에서 숯을 거의 다 꺼낼 때쯤 하나둘 가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섭씨 1300도 가마 앞에서 그를 쬐려는 거였네요. 숯 꺼내는 작업이 끝나자 가마 앞은 찜질 마니아들이 점령, 땀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마에 들어가서 땀을 쭉 빼고 아니면요 불을 쥐고 이러면 이제 체지방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프던가 안 아프고 피곤도 확 풀리고 근육 뭉친 것도 잘 풀리고 아토피 피부 있는 사람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숯 빼는 날에 하는 행사가 남아있답니다. 바로 삼겹살 파티입니다.
수출 꺼내던 부사배 삼겹살을 차곡차곡 올려서 가마로 직행. 잔열이 남아있는 가마 안에서 삼겹살을 굽는데요. 잔열이라고는 하지만 불이 얼마나 센지 3초도 안 돼. 가마에서 삽을 꺼냈지만 이미 삼겹살이 거의 다 익어서 나왔습니다. 기름기는 쫙 빠지고 참숯 향이 골고루 밴 삼겹살이 한상 차려지는데요. 자, 이제부터 삼겹살 파티 시작해볼까요? 숯감 앞에서 땀 쏙 빼고 먹으니 얼마나 맛있고 쉬우. 여기가 기가 막히다고 그냥 그 아주 막 그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 2박 3일 그 목표로 여기 왔습니다. 가족들하고요. 여기 우연찮게 원래 국밥 먹으러 왔다가 여기 옆에서 이렇게 자연산 찜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다가 오늘 와보게 됐어요. 그냥 낭만 그 자체. 아, 낭만 그 자체. 진짜 낭만 그 자체. 요즘 이렇게 즐길 곳이 없잖아요. 네. 산 중턱에서 이렇게 깎아서 바로 뒤에서 통나무 베고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체 어떻게 보면 진짜 낭만 그 자체. 그렇죠. 파이팅! 파이팅! 아, 좋아. 와. 죽인다, 죽여. 맞다. 서울톤도 간다. 산천 여행에 추억 하나 보냅니다. 산천군 금서면에 가면 금수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모든 생명에 감사하고 온 세상에 화평을 기원하는 사찰 음식으로 알려진 곳이죠. 지리산 자락에 있는 이 작은 암자엔 사찰 음식의 명장 대한스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절 한편엔 대한스님의 단지들도 있는데요. 각종 청과 발효액, 된장, 고추장이 이 장독들에 담겨 있답니다. 때되면 열매와 약초 등을 채취해서 직접 담근 것들인데요. 모두 다 정성과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것들이랍니다. 이게 뭔가요? 아, 저희가 사찰 음식은 이제 양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렇게 청을 담아요.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오가페 열매로 만든 청이에요. 저희가 뭐 사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채취해서 담은 거라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게 한 15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타 희석했을 때 단맛이 거의 없어요. 이 장독엔 또 어떤 보물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하, 올해 묵은 시간장입니다. 시간장을 제가 출가한 자리에 해인사 9기람이에요. 저희 도스님이 장을 많이 담으시는 분이거든요.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간장을 얻어다가 이제 종자처럼 장 담을 때 넣어요. 그게 이제 총 합치면 이제 70년 된 간장이 되는 거죠. 이야, 애지중지할 만하죠. 30여 년 동안 사찰 음식을 연구하고 알려온 대한 스님. 스님의 밥상 원칙 하나는 모든 식재료는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직접 농사지어 쓴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엄청 붙어있네. 너희들은 맛있게 먹고 있구나. 그래도 나도 먹어야겠다, 야. 그물채소가 됐네. 그래도 농약 친 것보다 나으니까 샐러드 했는데 넣어야지. 초토화 됐어요. 노른 녀석이 여기 두 마리 사는데 맨날 며칠 와서 다 뜯어먹어서 흔적이 없어요. 그래 이제 모종을 새로 했는데 내일 따야 되겠다 하면 오늘 다 먹어치워요. 스님 옆에는 8년째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우는 제자 건우 씨가 늘 함께합니다. 지금 따는 건 뭔가요? 그냥 나뭇잎 같은데 이것도 먹는 겁니까? 이거는 참죽나무인데요. 이렇게 나무 순을 따먹는 우리나라 전래 식재료죠.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을 부쳐 먹어도 좋아하고 무쳐 먹어도 좋아하고 또 첫순 나올 때는 생절이기로 먹어요. 자연환경에서 돌보지 않고
스스로 자라는 애들은요 저항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좋죠. 얼마나 예뻐요. 반짝반짝하잖아요. 요 반짝반짝한 식재료들로 어떤 음식을 만들까요? 먼저 대한스님은 방아 잎으로 방아 장떡을 만듭니다. 자, 스님의 원칙 두 번째. 음식은 다듬는 것부터 정성껏 시작해 모든 과정을 온 마음을 다해 임할 때 온전한 밥상이 나온답니다. 다음은 건우 씨가 참죽나무의 어린 잎, 즉 가죽나무를 이용해 요리를 합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건우 씨는 금수암에서 대한 스님의 사찰 음식을 접하고 그 매력에 퐁당 빠졌네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대한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우게 된 것인데요. 최근에는 퓨전 사찰 음식을 개발하는 중이죠. 파스타 면에 향이 독특한 가죽 나물로 만든 소스를 넣어 익히면 우리네 나물과 이탈리아 음식 파스타가 결합한 퓨전 음식이 탄생하는 것이죠. 낯선 듯 익숙한 조합,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대한 스님의 연잎밥 정식부터 얇게 자른 오이에 땅콩 소스를 넣어 만 오이 땅콩 탑 등으로 구성된 전체 요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잘 먹었습니다. 이제 메인 음식이 나올 차례인데요. 바로 연잎밥 정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신 음식들, 그 속에서 스님의 마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만찬입니다. 이런 밥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네, 맛있어요? 밥 먹어보니까 어때요? 밥이 따뜻하고 맛있어요. 향이 좋아요. 아이들 입맛에도 딱 맞는지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니 제가 다 배부릅니다. 자, 연잎밥 정식에 이어 퓨전 이탈리아 요리들이 나왔는데요. 금수암에서 맛볼 수 있는 사찰 음식의 세계입니다. 어느 게 맛있어요? 피자는 치즈랑 토마토 소스랑 오이소스 맛있고 파스타는 토마토 소스랑 면이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행복을 만드는 스님의 밥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가죽나물 페스토라 해가지고 진짜 애들이 이것도 저도 잘 먹고 애들도 너무 잘 먹고 원래는 피자 파스타는 애들 먹고 연잎밥 저희 먹으려고 했는데 연잎밥 반찬 너무 잘 먹는 거예요. 하나씩 막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다 하는데 뭐 콩고기인지도 모르고 잘 먹어요 애들이. 몸과 마음에 평화와 휴식을 주는 곳, 이곳은 산청이었습니다. 아이고 좋네 시원하니 뭐. 지오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도 즐거운데 좋아하면 더 좋아요. 좋아하는 걸 넘어가는 것은 낙이라.